네, 대형 IT 업종이 올라왔습니다. 뭐 이쪽은 좋다 좋다는 얘기 또 네. 나오더라고요, 계속. 네. 예. 저는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고 뭐 계속해서 좀 말씀드리는 게 이번에 바닥을 찍은 것이 확인된다라면 예. 저는 다음 주 초에 약간 흔들림 나올 수도 있다 생각하고 있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현재 수준의 지수 때에서 갑자기 폭락 이렇게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현재 지수 흐름에서의 어떤 바닥 다지기 정도고 오히려 아니면 점진적인 상승세 계속해서 최소 6월 중순까지는 이어지지 않을까. 그럼 약 한 달 정도, 한 달 좀 안 될 수도 있고요. 그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그럼 짧은 기간에 이제 랠리인데 중요한 건 진폭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예. 여기서 어떤, 물론 그렇게 100%라고 말은 못하지만 그 누구도 다시 3,000포인트 간다. 3,300포인트 간다. 이런 얘기 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죠. 쉽지 않죠. 예. 잘 가야 한 2,800, 뭐 한 2,850, 뭐 요 정도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지수 기준으로 치면 한 10% 정도? 정말 잘 가야 10%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 진폭 그 목표치가 높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패턴이 있는데 뭐 한 중간 중위권 종목군들로 인해서 순환매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대형주 위주로 천천히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난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의 엄청난 강한 상승 이런 랠리가 아니라 천천히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대형주 위주의 시장 흐름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형주, 그러면 어떤 대형주를 봐야 되냐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일단 뭐 자동차 섹터도 전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올해 대형 IT 섹터가 좀 못 갔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 중소형 IT 섹터는 맞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좋았습니다. 뭐 기판이든 반도체 소재든 디스플레이든 뭐 그 안에서 순환매를 보여주면서 올라왔는데 대표적으로 지긋지긋하시겠지만 이런 얘기하면 삼성전자 뭐 7만 전자 깨고 나서 한 6만 5천 원 지지하는 것 같으면서도 올라오지 못했고 예.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뭐 삼성전기, LG전자 마찬가지로 대형 IT주들이 좀 못 간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인덱스 위주의 매수세가 유입이 된다라면 이러한 종목군도 충분히 기대해 볼만 하고요. 또 자동차 섹터라든지 약간 금융주 같은 섹터들도 주목해볼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대형주들이 좀 끌어줬으면 좋겠는데요. 그래도 오늘 코스피 200 지수가 한 2%대 상승력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반도체 업종 중에 대형주 쪽을 좀 보신다고 하셨는데 네. 흐름들은 좀 짚어보시면 안 좋다고 하시긴 했지만 네, 뭐 예. 오늘 흐름은 좋죠. 오늘은 좋죠. 삼성전자도 2% 넘습니다. 네, 오늘 좋을 수밖에 없죠. 증시가 이렇게 폭등을 하니까요. 근데 말씀만 드린 것처럼 삼성전자가 2% 정도, 2.4% 정도 올라오고 예. 있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뭐 중소형 반도체주들도 일단 최근에 코스닥이 워낙에 많이 하락하다 보니까 코스닥이 어저께 같은 경우도 코스피 대비 코스닥 2배 이상 하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중소형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된 종목군들도 평균 한 4에서 5% 정도 예.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데 일단은 오늘은 뭐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 힘든 게 낙폭과대 종목 그동안 많이 빠졌던 종목군들로 인해서 아웃퍼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흐름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좀 좁혀볼게요. 네. 많아요, 그래도. 그렇죠. 네. 삼성전자는 좀 짚어주셨고. 네, 예. 일단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보시면 11만 원 정도 전후로 해서 바닥을 다지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충분히 한 12만 원대까지 뭐 아주 뭐 지정 고점은 힘들겠지만 12만 원대까지 12만에서 12만 5천 원 정도까지 반등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예. 또 이제 2차 배터리 쪽도 어쨌든 IT 쪽에 좀 속하는데 최근에 약간 의외의 조정 받은 게 반도체 셀 업체거든요. 그래서 삼성 SDI도 전 실적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최소한 뭐 60만 원 중반까지의 반등은 한 62, 3만 원까지 반등은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뭐 IT라고 말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기아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게 왜 자동차를 갑자기 얘기하지만 기아를 요즘에 주목하는 건 전기차 이슈거든요. 예, 그렇죠. 전기차라고 그러면 전통의 내연기관 차가 아니기 때문에 IT 섹터하고 같이 저는 구분해도 된다. 혼자만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주목해서 보시면 좋다. 그래서 기아 같은 경우도 오히려 고점 돌파 가능성
계속 열려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완성차 업체라고 해서 반도체 쪽이랑 엮이지 않았다고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예. 반도체 이슈 해소가 되면 자동차들이 먼저 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중요한 포인트니까요. 예. 그래서 IT 네. 업종이 같이 간다라면 의외로 자동차도 같이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반도체 수급난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네. 공급난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도 기아도 이제 앞으로의 흐름들을 좀 체크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엮어 주신 것 같고 SK 하이닉스, 기아, 삼성, SDI 이렇게 좀 알아봤습니다. 오늘 SDI 같은 경우는 4%까지도 지금 슈팅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네요. SK 하이닉스는 2.7%대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간만에 이렇게 상승하는 네. 걸 보는 것 같은데요. 최선호주 꼽아보죠. 어떤 종목 볼까요? 삼성전기를 선정을 좀 했어요. 삼성전기요? 네. 참 삼성전기가 어떻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참 안타까운 기업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IT 최근 IT 흐름에서 좋은 이슈가 되게 많았지 않습니까? 예. 기판 관련된 이슈도 있었고 DDR5 관련돼서의 어떤 반도체 섹터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삼성전기는 그게 다 포함이 돼요. 그런데 주가는 그렇게 주가는 근데 오히려 예. 계속 저점을 갱신하는 희한하죠. 그렇다고 뭐 적자냐? 적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1분기, 실적도 괜찮잖아요. 네, 1분기도 엄청나게 좋은 실적을 보여줬음에도 주가는 못 갔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주목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외를 받았다라는 측면, 그리고 대형주 장세의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또 IT 쪽이 전 저평가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본다면 삼성전기가 삼성전자만큼 거기에 좀 포함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 나쁘지 않았고 또 반도체 패키지 성장세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특히 DDR5를 관련해가지고 어떤 기판 관련해서 어떤 시장 성장은 뭐 앞으로 무궁무진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최근에 생산 라인을 증설을 좀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또 애플 향 매출을 더 늘릴 수 있는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전장용 MLCC 관련해서 예. 뭐 차량용 반도체도 삼성전기 이런 부분들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올라갔었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라면 저는 수익성은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일단은 지금은 막 쫓아가는 매매를 하기엔 좀 부담스럽다 보니까 뭐 제가 역배열을 종목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바닥은 확인됐다 생각하고 있어요. 삼성전기 여기서 뭐 이 회사가 뭐 시장이 폭락이 나오지 않는 한 저는 예. 15만 원 크게 이탈할 가능성 적다. 그래서 15만 원 이탈하기 전까지는 지금 분할 매수를 한번 해보고 그리고 일단 단기 목표가는 한 18만 원 정도 열어놓고 좀 올라가면 트레이딩 관점에서 매도 그러니까 트레이딩 바이의 전략을 갖고 대응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생산시설 투자 부분도 뭐 지난해 12월에도 네. 있었고 이번 3월에도 또 있었고 네. 어쨌든 투자에 대한 부분도 좀 고려를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좋은데 주가가 덜 갔다, 소외돼 있었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셨네요. 삼성전기 3.5%대 상승력 가져갑니다. 16만 500원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은 양매수가 붙고 있습니다. 메이저 수급력 붙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자, 기술적으로 좀 분석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점과 좀 보세요. 지금부터 분할 매수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죠? 충분하죠. 왜냐하면 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5만 원을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충분히 매수할 마다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예. 16만 원이에요. 그리고 뭐 물론 주식이랑 어떻게 완전 발바닥에 사겠습니까? 근데 이 정도면 거의 뭐 복숭아뼈 정도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뭐 오늘 종가에 매수해도 된다 생각하고 있고 오늘 종가가 부담되시면 다음 주 월요일 흐름을 좀 보시면서 좀 한 1, 2천 원 정도 눌려줬을 때 좀 매수하시면서 좀 모아가신 전략? 그러면서 일단은 6월 초까지, 6월 초에서 6월 중순까지 흐름. 그리고 의외로 그 이후에 시장도 나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다만 예. 이제 대신 이제 진폭은 조정은 계속 나오면 그러니까 상승 하락을 보여주면서 이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흐름을 좀 지켜보면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어쨌든 지금은 바닥권에서의 매수를 한번 해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지난해 12월 말만 해도 삼성전기 지금 19만 7천 원대까지도 올라갔었거든요. 지금 16만 500원대인데 1차적인 목표가 일단 18만 원으로 제시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